짜이 가족들 안녕. 오늘 약간 이렇게 숙취 메이크업처럼 볼트 터치를 좀 다르게 봤어요. 오늘은 어떤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할때 대구에서 행사를 두 개를 하고 다음날 부산에서 대학교 행사가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출장 브이로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을 먹어보려고 샌드위치 시켰어요. 출장 가기 전 배고픔을 달랠 샌드위치 먼저 먹어볼까요? 단호박 샌드위치고 제가 여기 샵 근처에서 굉장히 후기들을 다 보면서 엄선한 친구입니다. 놀랍겠지만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오늘의 마지막 식사가 되지 않을까. 먹을 때 가장 행복해요. 어떡해, 진짜 맛있겠다 이거. 통밀빵으로 바꿨어 나름. 와 미쳤다. 이거 리코타 치즈가 들어간 단호박 샌드위치인데 제가 리코타 치즈 또 덕후거든요. 맛있다. 사실 메이크업 했을 때 샌드위치 잘 안 먹거든요. 오늘 너무 땡겨가지고 조심히 먹어야겠다. 너무 커. 진짜 잘 시켰다. 상어가 들어서 더 맛있구나. 나도 이거 만들어 먹을 때 사과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제가 또 나름 샌드위치 고를 때 철학이 진짜 이만한 샌드위치죠. 진짜 큰 거, 진짜 큰 건 저는 안 시켜요. 잘 딱 요 정도? 그게 딱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후기를 다 보고 시킨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작아. 그래서 안 들어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리코타 치즈 미쳤어. 부드럽고 더 달달하고 느끼하지도 않고. 전 차에서 항상 먹어요 밥을. 샵에서 먼저 메이크업이 끝나면 차에 와서 밥을 먹고 야채를 하고 스케줄이 이동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두 개 먹겠어.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요? 오늘은 또 무대가 두 개니까 미리 먹어놔야 배부르지 않게 느낄 수 있어. 너무 배부르면 춤추기 힘들거든. 항상 이거 시켜 먹어야지. 이제 전 한 번 고치면 무조건 한 번 먹어. 근데 지금 너무 배불러서 기분이 좋아요. 양치까지 다 하고 왔고요. 제가 오늘을 빌어 제가 장기간 차를 탈 때 챙기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가누다 목베개인데요. 제가 사실 목베개를 한창 안 썼었는데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그 한 번 사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3시간 이상 스케줄 갈 때는 항상 이거를 들고 다닙니다. 색깔은 네이비 색깔. 첫 번째는 가누다 목베개입니다. 두 번째는 헤드셋입니다. 헤드셋 아니면 버즈를 자주 끼는데 좀 머리가 눌리면 안 된다 하면 버즈를 끼고 머리가 좀 오늘은 눌려도 괜찮다 하면은 이거를 끼는데 아니면 약간 좀 크게 껴가지고 이제 여기 딱 안 눌리게 찍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두 개나 들고 다니고요. 시간 또 가다 보면 손이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핸드크림 이건 뭐 요즘 뭐 다들 많이 쓰잖아요. 000 쓰고요. 그 다음에 손에 바르는 오일, 입에 뿌리는 칙칙이 이건 가끔 찝찝할 때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칫솔치아, 그 다음에
팩트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좀 수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뭐 그리고 집에서 내려온 커피까지는 완벽합니다. 이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아마 꿀잠 잘 듯. 아 그리고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립밤. 건조해 죽어요. 그래서 립밤을 잔뜩 올려놓고 가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대구 가톨릭 대학교 도착. 잘하고 올게요. 호텔 도착. 내 얼굴 못 잡는 건가? 호텔에 도착했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1인 1실로 하게 돼가지고 혼자였습니다. 사실 멤버랑 같이 쓰고 싶었는데 이번에 혼자 쓰는 것도 좋죠 뭐. 일단 좀 씻어야 되겠어요. 너무 찝찝해.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 후다닥 씻고 씻으러 가볼까? 아, 화장 지우는 것까지는 좀 찍어볼게. 얘도 올려놓고 기다려보세요. 화장품을 주고 일단은 얼굴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해줘. 저는 이렇게 하루 오더라도 다 챙겨와요. 네, 일단 손부터 좀 씻고 눈 화장을 먼저 지워볼게요. 새 거 들고 왔어. 아 진짜 배고프고 목마르고 많이 묻혀가지고 비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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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적. 와우 저는 눈을 엄청 깨끗하게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1차로 하고 한 번 더 줍니다. 처음엔 두 장, 두 번째 때는 한 장으로 나눠서 이제 그 점막에 있는 거 먼저 더 잘 지워주는 거죠. 깔끔하네. 네, 남은 걸로. 좀 깨우네. 피부는 이걸로 줍니다. 클렌징팜. 요즘에는 피부 질 때 클렌징 로션? 사실 클렌징 로션 아니고 클렌징 밤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눈썹도 이렇게 기름칠. 그 다음에 물로 한번 씻어내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 폼클렌징 안 들고 폼클렌징 안 들고 와서 빌려야 되겠다. 아니 다 챙겨온다고 해놓고 그렇게 당당하게 해놓고 폼클렌징을 안 가져. 근데 사실 이거 폼클렌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클렌징은 끝났고요. 폼클렌징을 뭐 빌리든지 해가지고 샤워까지 하고 나올게요. 깨롱! 매우 깨롱! 아, 폼클렌징을 안 가져도 이런 바보 어딨어. 유빈이가 폼클렌징을 빌려줘서 폼클렌징까지 하고 샤워도 끝냈습니다. 팩을 좀 해볼게요. 이건 항상 제가 쓰는 이 팩만 써요. 거의 이 팩이 좀 약간 그 뭐라고 할까
화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게 너무 시원해서. 제가 얼굴, 몸에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열이 많거든요. 맞추기가 근데 너무 어려워, 항상. 눈을 맞추고 인중을 맞추고. 내가 코가 짧아가지고 그래. 어, 진짜 못생겼어. 어쨌든 오늘 하루 일과 끝. 아, 근데 오늘 진짜 축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힘이 없었었는데 힘이 빡 생기더라고. 이거 데일밴드만 바꾸고 그러고 누우려고요. 소독약은 지금 제가 없어가지고 소독은 내일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닿으면 아파서 사실 지금 물기 있는 상태에서 붙이고 싶진 않은데. 에이, 잘 못했다. 그래서 내일 또 바꿀 거니까 대충 보시고 어쨌든 오늘도 끝났다. 잘자. 어떻게 근데 팩 하나 했다 이렇게 이상해지 제 얼굴이. 제가 눈썹이 중요한 사람인가봐요. 아닌가, 코가 중요하다는 건가. 뭔가 중요한 게 뭔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상한 거야. 이제 못생긴 팩을 뗄 거예요. 팩을 떼고 로션만 바르면 끝. 로션 바르고 머리 조금 더 말리고 자야 되겠다. 제가 가져온 거는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크림. 전부 다 진짜 노협찬. 제가 그냥 진짜 찐 챙겨온 거예요. 이거는 촉촉해서 좋고 어성초 성분이 뭐 좋다고 누가 얘기해가지고 샀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창문 여니까 너무 예뻐요. 어쨌든 저는 잘 일어났고요. 조금 일찍 깨서 멤버들 혹시 일어났으면 같이 밥 먹으러 가려고 문자를 했는데 다들 자는 눈치예요. 지금 전 나가겠습니다. 12시쯤 됐거든요. 지금 나가가지고 회를 먹던지 물회를 먹던지 좀 맛있는 걸 먹고 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저는 회의를 시켰습니다. 지인들을 만났어요. 물회 진짜 맛있다. 이제 부경대와 부산대 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또 여유있게 준비를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이거 입으니까 그거 생각난다. 라이얼 라이어 때 그 티셔츠 생각나네. 라이얼 라이얼 라이어 어 말도 안 돼. 라이얼 라이얼 라이어 어. 어쨌든 어제는 노래 입고 오늘은 색깔별로 준비해준 센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루 출장 브이로그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브이로그는 끝!